제가 생각하는 20살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직 덜 익었고 덜 여문? 하지만 그래서 다 익었을 때가 기대가 되는 그런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모르는 것들 때문에 겁이 너무 많이 나고 또 그런 모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경험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의 기쁨과 얻는 그다음 깨달음을 얻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는 없을 소중한 경험을 할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음 무언가를 봤을 때의 그런 설레이는 그런 20살의 풋풋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도 호흡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빠의 첫인상을 보고 살짝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되게 멋있게 생겼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근데 되게 같이 있다 보면 그냥 동네 아는 오빠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좋은 저 되게 의미예요. 좋아요, 그런 네. 말. 동네 아는 오빠 같은 편안함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떨리는 순간에도 오빠가 옆에서 많이 다독여주고 풀어줘서 그게 또 호흡으로 호흡의 시너지로 잘 나타날 것 같아요.